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여러분에게 천사는 누굴까요? 아,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천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 타락천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사실을 제때제때 판단해서 알려주는 분이 아마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밤마다 천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장 에인조,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예. 네, 천사라고 누가 쓰셨습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네. 아, 예. 장우석 본부장님이요? 예, 예. 아, 장우석 본부장님 별명이 제일 많아요. 뭐 스탬프장, 에인절장, 또 네, 일단 끝인가요? 뭐, 네, 그렇죠. 네, 두 개인가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고요. 아, 솔직히 뭐 주명진도 네. 있었고 예전에 네. 뭐 심형래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 있었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꾸 보면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 겹치나 봐요, 얼굴이. 제가 약간 흔한 얼굴인가요? 아니죠. 네. 그 정말 그 천의 얼굴. 천의 얼굴입니다. 네, 다양한 그 얼굴을 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이제 정프로님께서 네. 앞서 나온 게스트분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네. 저도 은근히 좀 기대했습니다. 어떤 덕담으로 출발할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듣고. 아, 엔젤 했잖아요. 얼마를 또 해요. 아, 그럼 여기 올라온 거 읽어주신 거지. 그 정프로님 마음 담긴 뭐. 너무 안타깝다. 곧 떠난다는 분 안타깝다 말씀하시고 아까 또 헌칠하다. 뭐 여의도는 다 그 헌칠한 거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왔거든요. 아, 다 들으셨구나. 네, 다 듣고 왔기 때문에 아, 빨리 해주시면 시작 네.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요 정말 네. 우리 증권업계 특히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빛과 소금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어색하죠. 예, 네, 일단은 고맙습니다. AMC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말씀을 드릴 건 사실 지금 그 마치 이제 개미 군단이 네. 그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종목을 공격하듯이 일단은 지금 막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AMC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극장 체인점인데 네. 극장이 되겠습니까, 정프로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CGV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극장의 업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네. 어떻게 뭐 채권도 발행하고 주식도 발행하면서 그 고비를 넘긴 기업인데 뭐 전기차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네. 지금 좀 전에 봤더니 250%가 예. 지금 330%. 330. 예, 지금, 330이요? 지금요? 채택창이 그렇죠. 제가 방금 들어올 때 250%였는데 순식간에 그럼 80% 올라간 겁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아니에요? 거죠. 정말 미쳐 있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아.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혹시 그런 어떤 뭐 AMC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네. 게임스탑 같은 기업들의 네.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결말 네. 결말도 궁금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해요. 330%가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무조건 걷어들이면 되는 거죠. 걷어들인다는 사면. 게 뭐예요? 계속 사면 매수하면. 아니 그리고 이제 미국은 네. 아시겠지만 좀 이게 약간의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네. 한국처럼 뭐 10호가나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일 호가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 하나만 보고 막 매수하다 보니까 네. 또 대부분 또 마켓 프라이스라는 주문 제도 시장가 주문을 막 때려 넣다 보니까 네. 막 걷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막 100% 오른 가격에 사람들이 막 주문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0% 유익 나서 빨리 사람들이 팔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도 많죠. 근데 안 팔아요. 이미 330 팔고 올라가... 있죠. 몇백만 주가 순식간에 거래가 될 정도로 손바뀜이 많은데 일단은 미국 주식의 특성상 네. 올라가는 주식에 더 베팅하는 그런 약간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이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네.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설마 400%는 가지 않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360이래요. 네, 360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빅5의 한 주 지난주부터 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장 끝나고 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물론 시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경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그런 정보들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FOMC 결정 또 네. 한번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막상 시장이 시작하면 하락폭을 좁히거나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애플은 지금 6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테슬라도 역시 0.2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딱 보시게 되면 IT에 뭐가 있습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넘어가고요. 네. 이미 소비자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북, 구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에너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4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거 실시간 중계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특별한 상황이니까 네. 지금 400 넘었답니다. 400%요? 네. 14달러 이렇게 중간에 4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410 네. 막 이렇게 좀 네, 거의 초단위로 바뀌고 네. 있어요. 그런 거면 거의 패닉 바잉의 그런 모습이고요. 좀 그러네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을 좀 암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수많은 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구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전문가분들이 이거 경고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기업까지 좀 우려가 되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 연도상 지금 2분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의 놀라운 실적의 상승을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EPS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매출까지 더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가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옆 밑에 보이는 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단은 어닝인데요. 쭉 보시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2021 한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가 올라가더라도 좀 사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없는 네. 분들은 좀 사시고 네.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시간에서 2%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거기 주문 어떤 분들이 그걸 빼고 AMC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 이제 빨리 취소하고 네.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좀 실적이 좋았는데 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상승폭을 좀 매우 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MD는 실적이 좋았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0.47 대비해서 0.52가 나왔고요. 매출까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20년입니다. 네. 45%. 올해는 무려 3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는 당당히 인텔과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주가가 지금 두 배 올랐습니다. 두 배니까 아까 AMC 얘기하니까 뭐 올라간 것도 아니죠. 1년 동안 두 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더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도? 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10월 말까지,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자일링스에 대한 인수를 완료할 예정인데 이게 잘 되는지 한번 여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50억 달러를 쓰고 있는 아주 초대형 M&A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EPS는 0.55 대비 0.6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전년 동기 대비 0.74보다는 좀 못 나온 거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69억 3천만 달러보다 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혹시 정프로님 아이리시 크림 콜드 브루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많이 팔린 음료래요. 아유 콜드 뭐요? 여기 그림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 시세 그만 보시고요. 사진을 좀 봐주세요. 사진을. 아이리시 크림 콜드브루. 예. 네. 아 얘기할 때 좀 들어주십시오. 그 AMC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네. 주식을 사는 겁니다. 팔기도 하고 네. 그걸 보고 내동매매라고 하거든요. 내동매매. 네. 보시면 이제 이 아이리시 그 크림 콜드브루가 정말 많이 팔렸대요. 이게 히트 음료로 많이 올해? 예. 아, 지금 그래. 이번에 4분기 이번 실적 때 예. 1분기입니다. 이거 스타벅스는 1분기. 아이리시 크림 콜드브루. 예. 이걸 많이 사 먹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냥 뭐 이거 먹으면 엄청 칼로리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네. 밥 식사하시고 이제 아 입가심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밥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기프트 카드에 네. 아, 기프트가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기프트 카드가 많이 팔리면서 네. 보통 이제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프트 카드가 네. 가장 애용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카카오톡으로 아유, 그런 거가 많이 맞아요. 팔리면서 일단은 조금 그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약간 그 해석을 잘못한 게 있어갖고 영어로 한 거. 해석을? 예, 어제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안 보고요. 아, 장도장님이 해석을 잘못했다고요? 아니 제목을 안 본문을 안 보고 제목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펩시하고 비욘드 미트가 파트너십을 맺겠다 해서 저는 아 펩시콜라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비욘드 미트의 그 고기를 식물성 고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본문을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문에 네. 보니까 그 파트너십이 아니고 비건 도리토스 만들겠다. 비건 도리토스. 아 도리토스? 예, 도리토스 과자? 예, 그 약간 삼각형 돼 있는 거. 네네네. 예, 짠 거. 네.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도 뭐 유제품이라든지 동물성 그런 약간 재료가 포함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비건들을 위한 도리토스가 나온다 하는데 혹시 비건이십니까, 정프로님? 저요? 예. 저는 안 비건입니까? 안 비건이 뭐예요? 육식 좋아하죠. 그러니까 육류 좋아하시죠. 그런데 네. 실제 이제 미국은 이제 워낙 육류 소비량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비건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런 과자마저도 한번 진짜 비건이 먹을 만한 과자를 만들어보자 그런 게 나오면 사실 펩시에서 스낵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 도리토스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해갖고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리가 비건이 먹을 만한 과자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도 비건이 좋아하는 음료수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도 정말 음료수를 음료수는 상관없지 않아요? 아, 상관없을까요? 음료수에 뭐 유제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아 유제품 동물 아, 예. 아 그렇죠 유제품 예. 일단 뭐 제가 보기에 얼핏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콩 음료를 만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여간 그런 건강 음료를 만든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유제품까지 먹는 기대해서. 사람들을 우리 락토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베지테리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저나 정프로님은 그냥 일반인이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내용의 파트너십이 맺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프로님 계실 때 얘기했나요? 보잉 얘기하면서 그 약간의 보잉 주가가 재미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프로님인지 이프로님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예, 것만 예, 기억하시면 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37 맥스 기종이 제 운항에 함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회복이 더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갖고 네. 조금 더 괴롭지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평판이 해소환이 되면서 에어버스보다 못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에어버스가 이제 1위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두 번의 추락 있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한 번,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해갖고 네.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네.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평판이 해소환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인해서 여행이 급감하다 보니까 비행기 안 타지 않습니까? 네. 세워져 있는 비행기가 몇 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직원 해고하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이뤄지면서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여객기에 대한 개발이 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개발 못합니다. 지금 네. 보잉은. 거기다 일단 법무부하고 25억 달러 합의를 했지만 벌금에 민사로 이어지는 200억 달러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356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네. 그 비행기 두다가 추락하면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0억 달러고요. 아마 더 소송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유행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딱 보시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딱 빠지고 나서 반토막 나고 나서 쭉 급등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잉 737 맥스 기종이 다시 한번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디게 좀 움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오늘자로 악재가 더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뭐죠? 이미 아메리카 항공을 통해서 200회 운항 완료가 됐는데 내부 고발자 에드 피어스라는 분이 있어요. 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공장 책임자였거든요. 보잉에? 예, 보잉에. 전 네. 공장 책임자. 아, 공장장. 예, 이거는데 이분이 에드 피어슨이 이제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 비행기가 뜨고 있는 게 너무나 놀랍다. 문제가 아직까지 많은 비행기다.
73집 맥스 기종이 그렇다는 네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재조사를 다시 해서 문제기를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읽어봤거든요. 네. 이게 바로 보고서입니다. 스텔라 픽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충분히 그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정이 안 되는 아직까 뭐라고 그러죠? 이거 비행기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본문을 딱 읽어보게 되면 잘 모르겠어요. 센스 얘기가 막 나오고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 잘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근데 책임자 있었으면 본인이 있을 때 좀 잘 고치지 왜 그걸?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쉽게 해서 내부 고발자죠. 그러니까 보잉이 대충 덮고 넘어가는 거다. 덮고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위험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부 고발이 좀 오늘 기사가 나와주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 되신 분들은 요걸 한번 다운받으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별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니까. 네. 일단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나온다 그러면 물론 200회 운항을 완료했지만 최근에 네. 조금 더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비행을 타기 좀 꺼려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업데이트가 되면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어디 회사 비행기인지도 우리 확인하고 끊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는 비행기 선택에 저 뭐 여지가 없었잖아요. 이게 보잉 기종인지 에어버스인지.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볼 때 에어버스를 꼭 끊어주세요. 보잉 안 타면 이렇게 안 되는 건 너무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 네, 이제 보잉이 네. 주로 많거든요. 이거 좀 체크하고 타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거죠. 근데 뭐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게 이분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가 공장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 이제 이분이 또 뭔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결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MC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AMC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려 공매도 비중이 유통 주식의 37%였습니다. 37%? 네, 엄청나죠. 그런데 네. 이게 왜 불이 붙냐면 공매도가 커버할 때 언제 커버할까요? 언제 커버를 하냐고요? 네, 언제 그러니까 언제 이 공매도는 주식을 팔고 네.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 포지션 정리하는 게. 그런데 네? 매수하는 건데 그럼 언제 매수할까요? 아 가격이 많이 보통 손절할 때도 네. 보게 되면 끝까지 버티다가 거의 낮은 가격에 팔고 나오죠. 네? 사람도 보게 되면 내가 팔고 나면 반등하더라 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똑같이 공매도 역시 언제 주식을 다시 커버 매수하냐면 가장 많이 올라갈 때, 예. 버티다 견디기 힘들 때 버티다 버티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 보게 되면 네. 뭐 게임스탑이나 AMC 엔터테인먼트에 공매도 쳤던 분들이 네. 이자사 지금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커버가 들어올 때 더 네. 한번 불이 붙는 그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얼마 안 됐어요. 한 10일 전에 2달러였습니다. 2달러 2.18.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한 14 뭐 이런 예 그냥 아예 그냥 화면을 거의 켜놓고 계시는데 하여간 아니 14, 안 봐요 14, 예. 저 채팅창 보는 겁니다. 14달러요? 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온 11달러가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네. 11만 7배가 올라간 거죠. 7배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이거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헤지펀드가 지금 거의 작살나고 있는데 뭐 S3 파트너스 같은 기업들은 뭐 지금 한 며칠 만에 네. 거의 5조 원 정도 이럴 정도로 지금 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 갖고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쨌거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공매도를 알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개미 군단들이 공매도 치고 있는 세력들한테 항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23달러래요. 23달러. 주가가 23달러예요, 지금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보고 올 때보다 지금 두 배가 또 올랐네요. 11달러에 두 배가 22달러니까 엄청 네. 대단합니다. 2달러짜리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원조죠. 원조. 공매도 세력의 원조. 게임스탑인데요. 네. 게임스탑은 거의 절반이 공매도였어요. 절반이 공매도였는데 네. 이게 2달러 57센트짜리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도 시간에서 220달러 더 올라가 250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00배가 올라간 건데 100배가. 예. 100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100배. 예. 이유는 다 있죠. 아까 얘기했던 AMC 엔터테인먼트는 약간의 이제 파산해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 네. 게임스탑은 약간의 이제 좀 그 과거의 비디오 판매 대여점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요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어떤 최근에 맞는 게임에 맞는 그런 걸 판매하다 보니까 약간의 매출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너무하죠, 해도. 너무한 건데요. 여기에 불을 붙인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 썼어요.
게임 스톤크라고 썼습니다. 게임 스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톤이라는 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의 다른 발음이에요. 스톤. 뭐 이렇게 얘네들은 스톡하고 스톤을 약간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 스탁이라고도 쓰고 예, 스탁에 예. 스탕 얘기도 예, 뭐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약간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네. 게임 스탕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 게임 스탕을 한번 언급했죠 이분이 네. 하고 나서 갑자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뭐 얘기하면 좋다 나쁘다 쓴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 이 딱 한 줄 게임 스탕 게임 스탕 예, 끝입니다 끝 이거 갖고 이제 혹시 일론 머스크가 게임 스탑을 샀나? 뭐 이런 거, 뭐 매수하는 거 아니야, 인수하는 거 아니야, 매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설까지 나올 정도 진짜 가짜 뉴스가 떴어요. 에이.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올라올 수 없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커뮤니티 이름이 미국식 미치다 아닙니까? 진짜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매수하시는 막 이런 상들이 나온다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좀 비이성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죠? 게임스탑의 일단은 매출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네. 현재 3년째 2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는 기업입니다. 3년 사이 2천억 원 넘게 매년 2천억 원 넘게 매년 이 매년 네.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해서 이제 도미노 피자의 시총을 이겼어요. 도미노 피자는요 매년 여기는 이제 2천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네. 도미노 피자는 매년 5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기업입니다. 5천억 원 피자 팔아갖고. 와. 근데 그런 기업보다 더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얘네들은 비디오 판매하는 업체였고 네. 여기는 피자 판매하는 업체인데 돈을 벌고 있는 기업과 돈을 못 버는 기업. 여기 적자 2천억, 여기는 흑자 5천억 원. 예. 근데 더 커졌어요. 이게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무조건 그냥. 어떤 이런 기업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따라 붙는 거 약간 네. 게임하듯이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이성적인. 예, 아주 비이성적인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CNBC 전문에 있다 방송에 기자가 나왔고 게임스탑 그다음에 베베스 앤 비욘드 다 이게 공모자가 많은 비중의 종목들입니다. 네. 익스프레스는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러죠? 약간의 뭐예요? 그 리테일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테일? 예. 소매? 예, 그렇고 AMC 아까 말씀 극장 체인점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5달러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20뭐 얼마 아닙니까? 20달러 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성을 잃은 미국 주식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럼 너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이런 것들이 네. 또 이 주식시장은 이게 도박판이다 이런 인식을 또 심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을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네. 그 결말을 제가 이번 페이지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아, 결론이 나옵니까 예. 이제? 혹시 우리 저기 2008년에 뭐 하셨습니까, 정프로님? 2008년이요? 예, 2008년에 그때는 예. 줄리아나 갔죠? 줄리아나요? 예. 하여간 뭐 2008년 10월에요. 아마 기사를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네. 2008년 10월에 그 폭스바겐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부도가 날까 말까. 물론 그것까지 아니었지만 좀 위태로웠어요. 위태로웠는데 주가 쭉 빠졌겠죠? 네. 쭉 빠졌다가 포르쉐가 폭스바겐 인수한 듯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포르쉐가 폭스바겐 인수해요? 예. 그 포르쉐 그 작은 회사가? 예. 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네. 그런데 주가 쭉 급등했어요. 그 하루, 네. 그 며칠 동안 급등했는데 이날 급등한 다음에 그 뒤로 한 번도 거의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주가가. 그 하루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다 공매도를 다 죽이고 올라갔거든요. 네. 정말. 공매도가 정말 급하게 커버하고 막 커버에 또 커버하고 하다 보니까 이때 막 몇 배가 올랐어요. 한 번에 네 배가 올랐나?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거의 근처도 간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이 고점에 80%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적정한 주가죠,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 거꾸로 이게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터지면서 네. 자금이 안 되면서 금융이 끝났고 오히려 폭스바겐이 포르쉐 인수해 지금 인수했죠. 네. 폭스바겐이 지금 포르쉐 인수하고 있거든요. 네.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거꾸로 된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초읽기 들어갔다 이미. 예. 제가 얘기하지만요, 미국 주식은 오늘 갈 수 있습니다. 10배 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되면요, 이들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 산출하고 이들 기업의 워닝이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투자하신 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58초 안에 내가 땡 걸릴까? 나는 1초 랭크로 빠져나온다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나는 아니겠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폭탄을 돌리고 있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매매는 이건 매매가 아니고 네. 정말 투기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번다 한들 그 여러분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받는 영상을 봤는데 지금 게임스탑이나 이 AMC 엔터테인먼트 거래하는 분들은 막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막 지금 막 조마조마하고 초조하잖아요. 초리게 들어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그 반기하는 모습이 아닌 거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은 어떻게 시작했는데 좀 보고 하실래요? 아니면 계속 그냥 하시다가 있다 보실래요?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장을 보고. 장우선입니다. 네. 이제 우리 장우선 본부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장이 시작했는데요. 네.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폭이? 예,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네. S&P 500 1.25%, 다우가 1.14%, 예, 나스닥이 1.24%로 예, 하락폭을 더 키워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딱 보시면, 제일 메인 뉴스가 딱 이거잖아요. 이게 딱 게임스탑 이게 로고거든요. 다 온통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히려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온통 경고음이 나오고 있고 이게 경고음이 나오게 되면 네. 애꿎은 종목까지 다 경고음이 나오거든요. 쉽게 뭐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고점 부분에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좀 이따 보고요. 네, 한번 오늘 핫 종목 AMC 엔터테인먼트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극장이 안 열리고 있는데 주가 237%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사설로 나온 기사가 뭐냐면 네. 오늘 잘 봐주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오늘 이후에는 이렇게 못 볼 거기 때문에 물론 맞을지 아무도 모르죠. 네. 하지만 뭐 그렇게 경고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 게임스탑은 예, 좀 낮네요. 그나마 예, 92% 올라가고 그나마 낮습니다. 예, 109%, 112%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 3위는 예, 베베센 비욘드 이것도 소매업체인데요. 네. 이게 공매도 3위의 기업에 포함된 건데 이것 역시 14% 남은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공매도 네. 주기 올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네. 막 사는 거죠. 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 다시 한번 정상으로 가게 되면 예,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0.96% 원래 시간에서 네. 2-3%를 올라갔다 하다가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 다시 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는 분들은 오늘이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보고 예, 그렇게만 보고 네. 테슬라만 보고 다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예, 테슬라까지만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빠져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힘을 못 쓰죠. 이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잠잠한지 아세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요즘 뭐가 안 되냐면 비트코인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예, 게임스타 때문에, AMC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돼요. 지금 네. 그 정도거든요. 네. 좀 이따 보고 계속해서 네. 보여드립니다. 오늘 좀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고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빨리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전 국민의 한 40%가 접종이 끝냈습니다. 근데 네. 딱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 여러분 다 한 거 보지 마시고 요 파란색 침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확진자가 12만 8천 명 중에 수명이 나왔으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0.015%. 엄청 줄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 있고요. 희망적이네요. 원래 과거의 평균은 0.65%였습니다. 0.65%에서 0.16%면 얼마나 빠진 거예요? 거의 뭐 6분의 1 수준으로. 예, 그렇죠. 엄청 많이 줄으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데 네.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처럼 많이 맞으면 진짜 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여기 보시면 나이가 60세 이상의 일단 약간 노년층이죠. 네. 이분들한테 일단은 한번 맞추고 첫 번째 접종한 다음에 그다음 3주가 지나면 입원 환자가 60%가 감소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든 전 국민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은 백신이 굉장히 효과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빨리 맞으면 여러분들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여행은 어디 제일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미국이었죠? 저는 캐나다였죠. 캐나다. 네, 캐나다. 네. 캐나다에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려도 말았는데 비트코인을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여기 왼쪽에 보이는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입니다. 만 달러에 3만 5천 달러까지. 언제부터 체크하신 거예요? 이거 그 작년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예, 작년 10월부터 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2017년 고. 2017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2만 달러까지 갔었죠. 고점이.
아. 그래서 같이 겹쳐서 그림을 그렸더니 네. 같은 궤적으로 보여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아, 2017년이랑 네. 똑같이. 예, 네, 같은 궤적을 그리다가 정점도 정말 같은 궤적. 그때는 2만 달러 고점이었고요. 이번에는 네. 4만 3천인가 그때 고점이었죠. 딱 마치 고점 그래프, 찍고 그 전 예. 그래프에 대구 그린 것처럼. 예, 대구 그린 것처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딱 머물러 있는데 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 그림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약간의 우연이 우연이라기보다는 네. 비트코인의 상승 한계 이런 거죠. 예. 이걸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뭔가 다소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그냥 쭉쭉 가는 건 없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보여진 그림이니까 이걸 한번 보여야죠.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은 아. 제가 보기에도 AMC 쪽에 워낙 핫하다 보니까 별로 네. 재미가 없을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조금 전에 앞서 얘기할 때 보니까 전기차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기차가 진짜 환경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환경에 도움 되냐고요? 네. 대부분 아닐 것이다. 왜요? 이거 보시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그 보고서인데 제가 정말 쉽게 가져온 거거든요. 네. 네, 저 쓰면서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코발트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코발트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근데 콩고 거기서 공화국에서 많이 예, 나옵니다. 콩고에서 만들 콩고에서 네. 만들 잘 하시네요. 근데 그 채취할 때 네. 첫 번째 아이들을 쓰는 거는 차치하고 그건 빼겠습니다. 아이들과 네, 착취되고 빼더라도 예, 빼고 그 연기가 나오고요. 폐수가 나오면서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콩고에 그 코발트가 나오는 지역에 콩고의 그 약간의 뭐라고 하죠? 반란군 그런 사람 총을 들고 지키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튬은 어디서 나오냐면 라틴 아메리카에 나오잖아요. 네. 예, 칠레 이런 데서. 근데 리튬은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예, 됩니다. 물 부족이 나오고 있고 독성이 상당 부분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리튬 1kg 생산할 때 물 예. 2톤 씁니다. 그렇죠. 콜라 한 캔 그 한 콜라 한 캔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콜라 한 리터 1.5리터 만들 때 물이 7배가 된대요. 물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에 버리는 거죠, 막. 식용유 1리터 우리가 버리게 되면 생활 폐수로 2,000리터가 필요합니다. 정화하는 게. 예, 그런 거죠. 그런 건데요. 되게 상식이. 예. 저 두 개 했으니까 하나 더 하시죠. 예. 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니켈이 나오는데 니켈도 강의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네 번째가 문제인데 타이어 폐기 문제가 좀 타이어 폐기해야 되거든요, 타이어를.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더 빠르게 마모가 됩니다. 아시죠? 전기차가 더 무거운 거. 전기차 무겁죠. 배터리 일반 무게가 일반 전기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전체 네. 자동차 무게 5분의 1은 배터리 네, 무게입니다.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무겁죠. 근데 아시겠지만 타이어가 마모될 때 그 마모가 될 때 입자가 나오는데요. 그 마모 입자가 배기가스 1000배 오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타이어 문제 때문에 미국 42개 주에서는 타이어 폐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질빠질 타이어가 이제 마모가 되다 보니까 네. 버려지는데 거의 다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잘못하면 엄청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현재 규제를 마련 중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전기차 자체는 좋은데 전기차를 만들 때 하는 배터리 만들 때 나오는 독성들 그다음에 그걸 만들고 있는 코발트 만들고 있는 이런 콩고의 문제들 이렇게 네. 본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보고서가 나왔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문장으로 제가 한번 네. 끝내보겠습니다. 더 큰 환경적 재앙에 닥칠 수 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갖고요. 아, 이거 우리가 진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뭐 태양광 하면 우린 친환경이지라고만 생각하지만 과연 그 태양광 뭐 패널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그 태양광 패널을 폐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렇게 뭐 부패나 여러 가지 뭐 문제들로 인해서 막 거기에 땅에 묻게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핫하고 네. 다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좀 안 보이는 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좀 저희가 한번 씩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제가 생각 못했네요. 예, 타이어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네. 타이어는 이미 미국은 이 문제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커져갖고 네. 고민을 많이 하나 봐요. 어떻게 묻어야 될지. 근데 타이어는 뭐 묻 수가 없대요. 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태우고 나올 때 또 엄청나게 또 오염물질 나온다 그래서 실리콘 타이어라 한번 좀 가볼까요? 아 저는 뭐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만약에 더 확산이 되고 전기차가 많아지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타이어 간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과거에 스타벅스의 커피 원두 채취할 때 아동 학대가 또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네, 좀 여러분들 짧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일단은 잠깐 이 끝나고 시장을 돌아왔더니 조금 더 하락폭이 더 키운 모습이어갖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요 AMC 그 다음에 게인스타 뭐 베베스 앤 비욘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이 멈춰야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이런 조그만 기업들 때문에 악재가 좀 되고 있는 것도 처음 봅니다. 네네네.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블랙베리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블랙베리도 역시 공매도가 많은 기업인데 이것도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구글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뭐가 나오냐면요.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또 오늘 장 끝나고 내일 새벽에 나오는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의 실적 때문에 장이 움직일 것 같다고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지금 애플이 나름 버티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플은 잘 안 빠질 것 같아서. 아이폰 12가 워낙 잘 됐으니까. 예, 워낙 잘 됐으니까. 아이폰 12 있으시죠? 지금. 12 프로입니다. 아, 12 프로입니까? 그냥 12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12 프로. 예. 카메라 3개. 프로님이라서 12 프로시시나 봐요. 네, 카메라 3개 달려 있습니다. 3개 달린 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잘 팔려갖고 네.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은 좀 뭐 실적 전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판매 대수가 거의 뭐 명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나오죠. 다만 네. 웬만한 어떤 실적이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은 감동을 못 줍니다. 오늘 모든 실적을 발표한 좋은 기업들이 다 감동을 못 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다 차익 예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역시 정말 잘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잘 나오지 않으면 네. 지금의 하락세보다 더 가파라질 수도 있다. 아니 가파라진다기보다는 아, 그래?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종목이거든요. 워낙 이제 아니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성장 초입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성숙한 기업들은 물론 많이 빠지겠지만 성숙한 기업들 중에서 애플과 페이스북은 그나마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 중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마 자기 밥값 살 것이고 네. 아마 다른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밥값 사고 그 다음에 뭐 주로 금융, 에너지 네. 같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이미 금융 끝났고 향후에 에너지는 좀 뒤에 나오는데 어쨌거나 네. 뭐 이런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요? 네. 한 3% 빠진 것도 많이 빠진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 3% 빠졌습니까? 아니 1.73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뭐. 잘못 봤네. 아주. 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잘못 볼 수 있죠. 제 아니, 눈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아니 제가 뭐라 한 게 아니고 안구건조증이 아니, 좀 제가, 심해서요. 솔직히 이제 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하면 홍구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빅테크까지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인젤 장 우리 장 우선 본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개장 상황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장우석 본부장님의 본명이 뭔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시죠? 예, 장우석입니다. 네, 예. 워낙 이제 별명이 많으셔서 예. 아 두 개라면서요? 네, 우리 장도장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1월 27일 수요일 제가 조금 농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벌써 11시 44분까지 됐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못 주무시게 해서.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유튜브에서만 한 2만 6천 분 정도가 오셨고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 기준으로 또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수천 분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일도 모레도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초롱초롱했는데 약발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주무시고요. 잠은
좋은 곳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혼자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